안녕하세요. 유라 씨 진짜 오랜만이다. 사랑을 한다는 말. 야, 누구보다 잘하지? 게리. 게리는 그때 진짜 그때 게리. 정말 이런 거 아니야. 무지의 시절 때 딱 이렇게. 흑인 누나가 처음 들어. 오빠 이것도. 귀걸이 왕귀걸이. 여기에다가 저 주로 오른쪽 바지는 면바지. 면바지. 그럼 난 딱 커버. 야, 이게 신발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럼 원래 손님이 는데 코트 입었었는데, 원코트. 윤발, 윤발 형 때문에. 목도리하고? 목도리하고 코트 입고 다녔거든요. 성형 때도 쓰고 다니는. 아, 그 석진이 형은 이건 저희 때고요. 이 형은 나팔바지 세대거든요. 야! 이 형이 자꾸. 나 스킨이었어. 은근슬쩍 나팔바지 세대였다니까. 그게 이었어. 형 70년대거든요. 70년대야. 너는 사실 뭐야? 너는 솔직히 너. 아니 쟤 돌대가 아니에요. 그건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진짜 몇 살이야? 그리고 이것도 웃음을 할 때. 아, 요게 좀 돌고 돌아서 약간 다시 한번 요 아래 쪽이 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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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 이렇게 아유 왕래 아유 왕래 아니 누가 이렇게 입고 있는지 저는 약간 무대상이에요. 안녕하세요, 2PM 슈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늘입니다. 하늘이 또 하늘이 없어요. 의사빌딩 올라가. 그랬네. 의사빌딩을 걸어서. 와? 네, 안녕하세요, 김우빈입니다. 또 나왔네요. 우빈 선수, 아니 우빈이 어디야 도대체? 사실 저희는 저희 스무 살 때는 요즘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아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아, 야 너희도 이런 거 했어? 보라끼? 펀칭 머신 완전 열심히 했죠. 왜 나야? 얘는 승리할 세대 아닌가? 야, 한번 쳐봐봐. 근데 남자들 거 이거 치면 경쟁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빈아. 우리가 친구 2에서 보니까 되게 잘 싸워. 우빈이 뭐 충전 나와야지. 야, 우빈이 이거 뭐. 여기다 뭐라고 할 수 있나? Knowing the day I was born. Nurse all got found. 그렇지. 좋았어. 생각이 좋았어. 잘 나온 것 같아. 830. 아우. 능력자 부담돼 또. 아 나 이거 진짜 900대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원래 이 게임 같아. 게임 실사 같아. 알겠는데. 와. 튕겨 나왔어. 아니야 이거 안 나와. 667. 잔뜩 들었지. 오늘의 룰입니다. 저 뒤에서 떨어질 거예요. 뭐예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뭐야? 내가? 아 왕코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맞습니다. 왕코 100점 만점. 자 왕코. 우승 상품 드립니다. 와! 저요? 벌써 줘요? 네. 10돈짜리, 1돈짜리 10개예요, 그게.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저 그게 아니라 이게 미래고 이 미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오늘은 우승자 내정 레이스로 이미 우승자는 지석진 씨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정된 우승자인 지석진 씨가 100점 만점을 획득해서 1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전원이 같이 우승을 하게 되는 레이스인데요. 나 100점. 아, 100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머지 9명이 지석진 씨가 우승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서 미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오케이. 이런 식. 아,
잘못하겠다. 자, 최종에서 지석진 씨가 100점을 얻어서 단독 우승을 하는 게 여러분 전체의 우승이니까 오늘 하루 지석진 씨를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하라. 하다 보면 또 승부 또 한 장만 아니야, 오케이. 그냥 확 못해버린다 그냥. 오늘 제가 우승 못하면 이거 돌려드리는 거죠. 네. 좋아, 저희 각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바꿔주기. 자존심 버리라고 오늘. 네. 저 말하는 거 봐라 저. 자존심을 자꾸 건드시잖아. 석진이 우승 시키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내가 이겨야지 우리 다 우승이야. 한잔 가는 거야? 한 차에 다 타요? 안정 해줘야 돼. 야, 나 그거 안 가져왔다. 금이에요? 어. 아, 가져와야지. 야, 그거 안 가져. 금이 형 그거 때문에 하는 건데.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지? 진짜 장난하는 것 같은데. 야, 네가 챙겼구나. 야, 큰일 났네.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왔다 왔다. 진짜 5, 있어. 4, 3, 2, 1. 왜 긴장 줘야 돼? 석진이 형은 늘 긴장하고 줘야 돼. 석진이 형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 석진이 형 이때 한 번 나와줘야 돼. 빨리 그 야, 오늘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 무조건 내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 근데 어떤 근데 게임일지 우리가 못해서 저 형이 1등하는 게 아니라 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저 형을 어떻게 그걸 많이 그 점수에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웬만큼만 조금만 열심히 해주세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게 더 힘들 거야. 너희들이 이기는 거 쉽지 않아. 어, 팀이 나눠줘? 지석진 왕코 우승 만들기 첫 라운드입니다. 네. 아 쉽지 않아. 지금 차 안에서 다 쉽지 않다고 지금. 이것도 최난이도의 게임. 어려울 자기가 우승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지금 말이 많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승자 내정 레이스의 첫 번째 게임은 우 빛나는 20살의 퀴즈입니다. 뭐예요? 퀴즈요? 퀴즈. 의외로 퀴즈. 이번 게임은 지석진 씨가 속한 팀과 속하지 않는 팀으로 나누시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될지 무슨 변수가 될지는 나중에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있는 팀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없는 팀에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 우리가 팀을 나눠요? 나눠요? 아 야 못하는 못하는 아 잘하는 애들 일로 와야지. 네. 야 재석이 와야 되겠다. 재석이 와야 되겠다. 야 우빈아 너 왜 글로 가? 상식에 자신 없어? 왜 글로 가? 우빈아 괜찮아. 야 우빈이 알아서 저리로 가네. 야 우빈아 너는 딱 봐도 라인업이 화려하네. 정상대로 노력 하지만 힘을 다할 거야. 여기도 지금 아쉬운 사람들 있어요. 우리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진짜 준호도 스피인 때문에 잘 가려져 있다. 야 아주 예나스하다 너. 솔직히 준호는 내가 봤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야. 나도 자리가 미워. 정신 차려보니까 다 여기 있더라고. 다 가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나누신 거죠? 네. 네. 야 잊어먹지 마. 내가 이겨야지 우리 다 우승이야. 형 일단 우리 한 팀이라는 거 말해도 자꾸 우리 맞아. 힘들게 맞춘다 진짜. 그러니까. 나 왜냐면 욱한 나구나 진짜. 아, 애들 흉기 진짜 건들지 마. 어 이 판공을 다 깨버려? 야 다 깨버려. 좋았어. 형 하나만 더. 우리가 형을 만들어주는 거지 형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뉴스 보고 왔어? 네 저 만들어주죠.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아니 물 먹기 싫어서 맞추는 거 아니야? 자 본격적인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팀이 한 명씩 네. 퀴즈를 풉니다. 네. 다섯 명 전원이 정답을 맞힌 팀원에게 각각 30점씩 드리는 거예요. 지석진 씨 팀은 네. 주관식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석진 팀은 주관식? 이런 거 없이
양자택일.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 퀴즈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 팀 전체가 물폭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기 또 꼬마 내가 한 명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왜요? 저기 또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 왜요? 왜냐면 양자택일이 그러니까, 양자택일인데 되게 어려운 이걸 진짜 어려운 문제 정답을 알아야지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잠깐만. 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아, 야, 너 거의 너 지금 터널이야, 터널. 이 친구들 근데 몇몇 친구들 눈이 왜 이러지? 왜요? 눈이 글목톱. 원래 시험 보기 전에 그러잖아요. 와, 반은 아니고 몇몇 친구들. 건들지 마. 눈이 그림멍청하네. 나는 문제 있으면 진짜 맞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적을 보고 그렇지. 저쪽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자, 우리 한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같은 팀. 우리는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잘해봅시다. 잘해봐요. 이거 우리도 맞추기 싫잖아. 저희가 틀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 버리라고 오늘. 그래. 알겠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강하늘 씨한테 먼저 문제 드립니다. 네? 하늘아, 시각이 중요하다. 하늘 눈빛이 좋아. 하늘이는 왜냐면 똑똑한 역할, 똑똑한 역할 많이 했잖아. 하늘이 엘리트 역할 많이 했다고. 하늘이가 엘리트 뭐 검사. 아니야, 그건 역할이야, 역할. 그건 역할이에요. 그 캐릭터는 실제인지 보자고. 기대할게. 확인하자. 아니 저 어머니. 네. 어머니. 여러분 대박 터졌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알았으니까 이제 가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똑같아요. 아니 저 머리를 길러가지고 진짜 똑같아요. 이러면은 하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웃을 때 똑같아. 어, 오늘 진짜 세다. 자, 강하늘 씨 먼저 문제 드립니다.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안드로겐은 청춘의 심볼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알지? 아이고 이거 알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몰라? 아, 이걸 우리한테 줘야지. 자, 하늘아, 너무 쉽게 얘기해. 문제 다시 한번 드려요. 남성 호르몬 총칭하는 안드로겐은 청춘의 심볼이라는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러잖아, 애들이. 청춘의 심볼이요? 자신있게, 뭐야? 편하게. 뭐야, 가! 자, 잠깐만요. 정답, 여드름! 정답, 여드름! 맞아. 예! 아얘 이상하네요. 네 명만 더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네. 문제 드립니다. 학창 시절 20살 때 많이 먹었던 이 음식 분식 메뉴였던 이 메뉴는 면이 씹히는 약간 질긴 느낌을 빗대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 뭐지? 시험 문제야 뭐야?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 분식집. 대표적인 분식이지. 내가 대단히 좋아했다 이거 진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한다. 여자들이 많이 좋아해. 정답! 쉽게 생각하자. 쫄면. 오, 맞아. 예! 야, 쫄면 안 돼. 야, 쫄면 안 돼. 야, 진짜 쫄면 안 돼. 쫄면 이거. 쫄면. 아, 쫄면을 맞추고 이렇게 좋아해. 아, 라볶이도 있네. 아, 라볶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우승해요. 우리가 다 우승입니다. 몇 가지는 좋아. 지금 몇 가지는 좋아. 김종국 씨 문제입니다. 예. 예로부터 과거를 앞둔 사람이 잠깐만. 예. 이것을 먹으면 뭐? 어? 아, 그거? 그 이름 때문에 낙제한다고 해서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름 때문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질감이 아니라 이름이야. 이름 때문에?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름 모르겠다. 이름? 이름 때문에? 어? 어렵다. 있어 그거야? 이름 때문에 떨어진대요. 와 대박이다. 5초 드립니다. 5 4 낙지! 낙지! 정우가 맞다! 정우가 맞다! 그래! 낙지지! 오늘 우승하는 거야! 미역! 미역 타가는 거야! 미역인가? 미역은 질감이잖아. 낙지야! 내가 문제일 것 같아. 이재석 씨 문제입니다. 예.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이것이다. 어?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로 유명한 시인 서정주의 작품 자화상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건 너무 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아니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시구입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이것이다. 팔할이 이것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느낌 오는 단어는 이거
그것이 시련. 야, 천천히. 천천히. 몰라.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천천히. 생각이 안 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답 안 해줬다. 잠깐만. 잠깐만. 부끄럽다잖아. 두 글자입니다. 야, 그럼 가. 정답. 시련. 시련. 몰라. 정답은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 날 키웠다고요? 저랑 딱 안 어울리고 어렵지. 우리 양자 태길이니까 이렇게. 우리 알아야 틀리면 우리 틀리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틀리는 것도 알아야 틀려. 틀려줘요, 빨리. 진짜 알아. 우리가 다 이겨야지 이기는 거야. 면허상 한 문제 정도 맞추고 갈게. 그러니까 틀립시다. 다 맞추면 어떡해요? 근데 알아야 틀려. 현대사회에서 남성들이 외모 때문에 갖는 강박관념, 우울증. 아, 심해. 그런 남성 외모 집착증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령을 위한 문제다. 죽어서 아네몬의 꽃이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 미남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1번 나르시시즘, 2번 아도니스 컴플렉스. 말이 맞다. 자, 이거 뭘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이게 맞는 거라 해야 되는 거야? 나 솔직히 몰라. 찍어야 돼. 나르시시즘은 들어본 적 있는 거. 2번! 나르샤 아니야! 나르샤 아니야! 정답! 2번! 아도니스 컴플렉스. 맞는 거 아니야? 찍었는데? 맞는 거 아니야? 찍었는데? 야! 맞았어? 야! 맞았어? 정답이라니까! 정답이야! 걔네야! 정답이야! 이게 맞아? 나르시즘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일부러 못 틀리는 문제여서 어려워. 나르시즘은 자기 애잖아, 자기 애. 이게 일부러 못 틀리겠네. 나가 그 나야? 일부러 못 틀리는 문제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이름 맞추면 안 돼. 어렵네, 양자택일이. 이게 아니까 아니고 너네들은 정답이 아닌 걸 골라야 돼. 나 정답이 아닌 걸 고른 거예요. 티나기 하지 마, 티나기 하지 마. 몰랐다. 어려운 걸 주세요, 진짜 어려운 거. 문제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요즘 청춘들이 변비를 앓곤 합니다. 예. 여기서 비가 가리키는 한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 비의 비. 변비할 때 비. 야, 비. 비. 비가 무슨 의미냐? 한자. 1번 숨길 비. 2번 막힐 비. 오. 맞춰. 1번이 무슨 비야? 광수야, 숨길 비. 막힐 변비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숨길 비면 어떻게? 야, 이거 못 맞춰. 정답을 치고 1번 아니면 2번. 1번이 숨길 비, 2번이 막힐 비. 광수야, 맞춰. 네 느낌대로 해봐.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무 바보처럼 보이지. 숨길 비. 어? 그렇지. 정답 아닌 걸 골랐구나. 정답 아닌 걸 골랐구나. 그렇지. 정답 아닌 걸 골랐구나. 정답 아닌 걸 골랐구나. 아! 진짜! 진짜! 뭐, 막힐 비가 아니야? 진짜 아니, 왜냐면 그걸 왜 숨겨? 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깐 다 맞춘다니까. 야, 제작진하고 머리 싸우냐고. 우리랑 내가 이겨야지 이기는 거야. 알았지.